통일 제국이 들어선 중국. 참 S중학교 시험 대비예요. 이게 지금 원래는 중간 아니 그럼 이건 제대로 된 범위네. 그지? B중학교가 틀렸던 거죠. 그죠? B중학교가 이상한 거예요. S중학교는 과학이 이상해서 그렇지 역사는 정상 맞아요. 자, 중요 합시다. 춘추전국 시대의 전계랑 제자백과를 볼게요. 춘추전국 시대의 전계. 주왕실의 몰락. 유목민의 공격을 피해 수도를 나급으로 옮겼다. 나급이 이쪽에 있네. 그지? 주왕실의 권위가 약해졌어. 야, 도망가가지고 수도를 옮기면은 일단 볼장 다 봤지. 힘 없는 거잖아요. 각 지방의 제후들은 각기 독립해서 싸우는 독립하여 싸우는 혼란한 시기가 계속됐어요. 그죠? 나급으로. 이게 춘추시대의 영역이고, 전국시대의 영역이에요. 춘추의 5패고요, 5개. 그 다음에 전국의 7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맞죠? 다섯, 여섯. 요거, 네모도 있죠. 그러면 둘다이 역사가 있는 나라 안에 동그라미랑 네모가 있는 건 그죠? 맞죠? 춘추전국 시대. 춘추 시대는 제후들의 세력 다툼. 그렇지만 주왕실의 권위는 인정했어요. 지들끼리 싸우면서 주왕실은 인정했는데 전국 시대는 주왕실의 권위도 무시해요. 제후들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어요. 전국 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춘추전국 시대 초기에는 200개가 넘던 제후국의 수가 전국 시대에는 춘추 시대의 전국 시대, 전국 시대에는 전국 7흥이라고 그랬죠. 7개만 남은 거예요. 특징은 제후국 간의 세력 다툼으로 정치적으로는 혼란했어요. 그렇지만 각 나라가 경쟁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회적으로도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혼란했지만 발전했다. 사회 경제적인 발전, 철기를 사용하네요. 우리 철기를 사용하니까 어때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겠죠? 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우자죠. 소를 농사에 이용한 거를 우경이라고 그러죠. 농경 그러잖아. 우경. 그지? 수공업하고 상업 발전. 수공업하고 상업이 발전해요. 그죠? 도시랑 시장이 성장하게 되겠죠. 이런 게 발전하면. 그죠? 화폐도 사용하겠죠. 여러 모양의 청동화폐를 사용했어요. 청동화폐. 언제? 춘추전국 시대 때. 철기를 사용하고 청동화폐를 사용했어요.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죠? 철제 농기구 사용하고 철제 무기를 사용했어요. 우리 철제 무기 갖고는 전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확대된 영토의 뭐예요? 전쟁이 땅이 커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통치 제도가 예전하고는 틀리죠. 통치 제도도 정비해야 되겠어요. 제자백가의 출현, 제자백가 옆에 보조단 한번 볼게요. 기원전이에요, 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예요. 이때 춘추전국 시대에 활약한 학자 또 뭐예요? 학파예요. 그게 제자백가예요. 제자는 여러 가지 여러 학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백가는 수많은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학자랑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학자와 학파를 제자 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뭐가 필요했던 거요? 가치관이 필요했어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후들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등용했어요. 신분과 신분에도 상관없고요. 국적에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등용했어요. 제자백가 시대 때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능력이 중요했던 거야. 출현. 여러 사상가가 등장했어요. 여러 사상가가 등장했어요. 다양한 학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백가죠.
이거는 학자잖아요. 학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죠?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골격이 된 거예요. 골격이 된 거예요. 제자백가.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되겠죠. 다섯 가지 나오네요. 유가, 도가, 법가, 목가, 병가예요. 대표적인 사람, 공자랑 맹자예요. 여기서는 노자랑 장자예요. 여기서는 한비자고요. 묵가에서는 묵자죠. 손자예요. 그죠? 손자 병가예요. 자, 특징을 보면 유가는 인과 예를 실천하는 도덕 정치를 강조했어요. 인과 예를 실천하는 도덕 정치. 이후 동아시아 여러 왕조의 통치 이념이 됐어요. 아, 이것이 바로 여러 나라들의 통치 이념이 됐구나. 보조단 요별 한번 보죠. 공자는 뭐를 강조했어요? 도덕 정치를 강조했어요. 이는 맹자로 이어졌어요. 공자에서 맹자로 이어졌어요. 한 왕조 이후의 유학은 뭐예요? 중국 왕조의 기본 통치자 사상으로 됐어요. 그죠? 또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한 왕조 이후에 다른 나라에도 됐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봐 보자. 도가요. 노자와 장자예요. 뭐를 추구했어요?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 또 도가는 민간 신앙하고 결합해서 나중에 도교로 발전합니다. 종교죠. 교자가 들어간 건. 법가요. 한비자.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주장했어요. 이것은 진나라의 통일에 기여를 했어요.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한 건 묵가, 전쟁의 방법을 제시한 건 병가예요. 자, 여기까지가 춘추전국 시대였고요. 이제 진나라를 한번 봅시다. 진나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지만 요건 없어진 거죠. 그죠? 맞아요? 이 진을 얘기하는 거겠죠. 진나라요. 진의 성장, 전국 7흥 중 가장 서쪽에 자리 잡았어요. 이쪽이 서쪽이죠? 맞죠? 맞아요. 가장 서쪽에 자리 잡았어요. 법가 사상을, 아, 법가요. 그죠? 진의 통일에 기여한 거 법가요, 법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주변 7흥 중 나머지 6개국이죠. 중국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언제? 기원전 221년. 시황제의 정책. 황제의 칭호를 사용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짐이라고 부르고요. 황제의 상징으로 옥새를 사용했어요. 황제의 상징은 옥새예요. 중앙 집권 정책을 썼어요. 진나라요. 중앙 집권 정책. 군현제를 시행합니다. 그 이후로 군현제가 그지 널리 퍼지죠. 그죠?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직접 관리를 파견해요. 직접. 도로망을 정비해요. 왜? 황제의 명령을 지방에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정비해요. 그래서 수레랑 도로의 폭까지 맞추도록 했어요. 수레는 얼마? 도로의 폭은 얼마? 그지? 몇 센치? 몇 미터? 이렇게 딱 있었겠죠? 지역마다 달랐던 문자를 통일을 하고요. 화폐도 통일하고요. 도량형도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 교류가 더 활발해졌어요. 뭐라고? 저런 걸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 시대만 해도 여러 문자로 쓰였어요. 같은 말 맞잔가 보죠? 그러겠지. 아닌가? 말 맞자 맞아요. 예서 같아요. 이렇게 해도 검색이 될까? 응?
요거 비슷하죠, 요거. 맞아요? 똑같아, 안 똑같아? 뭐? 뭐가 더 있어? 폐기한 게더 있어요. 똑같잖아. 사는 게더 있잖아요. 뭐가 이거랑 똑같잖아. 오른쪽 두개 있고 저는 오른쪽 한개 있잖아요. 뭐가? 선이 밑에 밑에서 저거 네 개인데 왼쪽은 다섯 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요건 똑같잖아요. 맞아? 맞잖아. 아씨.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진시황 때 썼던 글자는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예서도 이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수백 가지가 있어, 수백 가지가.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시황이 통일했다라는 글자는요. 이그 전까지만 해도 이 소전, 이건 전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각골문에 해당이 돼요, 이게. 알겠죠? 이것과 이거의 경계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시대까지만 해도 이건 뭐 종이에다 쓰는 글씨가 아니에요. 어? 어디에다 파고 이런 글씨예요. 이 소전만 해도 어떤 글씨 모양이냐면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위로. 그러던 게 예서는 어떤 모양이다?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옆으로. 알겠니? 오히려 이 폭에 맞아요. 그 다음에 있는 해서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당나라 시대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맞아요. 뭐가? 맨 끝에 거. 어? 이거?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인데, 전서, 전예, 해, 행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서. 흘림. 흘려쓰기 있죠? 흘려쓰기. 흘려쓰기고요. 해서가 이 정도고요. 초서는 뭐예요? 저것보다 더 흘려쓴 게 아니라 완전 줄임 글씨예요. 그게 초서가 여기 없나요? 초서예요. 초서가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더 봐. 이렇게 해놓고선 말맞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해박한 지식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 시대에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행서까지는 좀 유식하면은 번역이 돼요. 초서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말 마고요. 원장님이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한자예요. 진팔제 중에 하나예요.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쓴 건데 글씨 형태가 어때요? 약간 원장님이 얘기한 이런 형태죠? 그죠? 이런 형태예요. 약간 그러죠? 이거는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김정희 거니까 저거는 아니에요. 말맞지 않아 찾아보자. 이것은 전서예요. 이것은 전서예요. 이게 예서인데요. 오늘날 쓴 예서예요. 뭐 누군가가 쓴 거겠지. 그죠?
근데 아까 저건 전서에 가까운 거예요. 진시황이 썼던 거는 예서 맞아요. 이런 글씨, 이런 글씨, 이런 글씨. 그죠? 좀 틀리죠? 약간 생긴 게 틀려서. 그죠? 여기 옛날 그 비문이에요, 비문. 예서. 그 탁본을 뜬 거죠. 비석에다 대고 먹으로 통통통 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긴 게 완전 틀리잖아요. 그지? 사람마다, 그지? 사람마다 쓰는 방법이 너무너무 틀려요. 그죠? 칼 짓자고, 큰 대자고. 약간 생긴 게 그저 군자도 보이고, 우리가 이거 자자도 보이고, 동자도 보이고, 우리가 아는 거지만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쓰는 시대마다 틀려서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꼭그 글자로 보면은 안 돼요. 이거는 약간 흘렸으니까 이건 행서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해서가 아니라는. 초서는 원장님이 얘기했잖아. 해독 불가능이라고, 거의. 완전 전문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품 명품의 글씨 해석해주는 사람 있죠? 그분 정도 돼야지 일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알았지? 그냥은 안 돼. 조사하면서 맞추면서 추정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일단은 그 정도 알아요. 원장님이 제대로, 이거는 원장님이 그래도 조금 많이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미술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도 얘기 못 하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서예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통일했다. 응? 진나라 시대 때 진시황이 통일한 게, 통일해서 만든 글씨가 예서지만, 예서의 종류도 수천 가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딱 이게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응? 예서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대외 정책 볼게요. 진나라요. 중국 남쪽 지방하고 베트남 북부까지 진출했다. 흉노와 대립했다.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관리장성을 만들었다. 이 위에 만든 거겠죠? 그죠? 흉노라고 써있죠, 흉노. 다시 한번. 진해몰락, 대규모 토목공사,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방궁 등 대규모 공사의 백성 등을 다 자주 동원했어요. 가혹한 형벌, 아까 법가사상이라고 그랬죠? 법가에 따른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됐어요. 분서갱요. 법가 사상하고 실용서. 실용서 알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 그죠? 이거를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웠어요. 그걸 분서갱요라고 그래요. 이에 비판하는 학자도 같이 태웠어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진승 오광의 난, 그죠?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래요. 시황제 사후에 진승과 오광의 난을 계기로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했대요. 멸망. 중국을 통일한 지 15년 만에 멸망을 했대요. 짧은 통치 기간이었으나 중국의 이름이 차이나로 불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대요. 자, 한나라 봅시다. 한나라. 우리 장기 알맹이에 나오는 한나라예요. 진나라 멸망 후에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어요. 중국을 재통일했죠. 아까 진나라가 먼저 통일을 하고. 그죠? 평민 출신의 유방이 초나라의 귀족 출신인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거래요. 한 고조예요. 한 고조. 유방이 고조예요.
군국제를 시행합니다. 아까 군현제였잖아요, 진나라는. 그죠? 맞아요? 진나라의 군현제의 봉건제를 절충한 게 군국제예요. 군현제 더하기 봉건제가 뭐라고? 군국제예요. 군현제의 봉건제를 절충했어요. 그리고 농민 생활이 안정됐어요. 왜? 세금을 깎아줬거든. 한고조 다음에 한무제가 나오네요. 다시 군국제가 아니라 그냥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합니다. 군현으로 나누고 지가 직접 통치하는 거야. 지 부하 보내가지고 계속 도로 잘 닦아놨으니까 빨리빨리. 그죠? 유가사상을 갖다가 통치 이념화했어요. 그죠? 유학자인 동중서의 의견을 수용했대요.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정치랑 사회 안정을 추구했대요. 황제 지배체제를 확립했어요. 영토를 확장했어요. 아까 그 만리장성 위에 흉노를 정벌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우리나라도 나오네요.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어느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 장건의 서역 파견. 흉노 정벌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월지랑 동맹을 시도합니다. 박트리아. 여기가 대월지예요. 대월지. 여기는 인도 위쪽이니까 오늘날에 어느 나라에 해당이 되냐? 지도로 빡 올리면 여기 요 라인 위지 맞죠? 응? 요 라인 위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라레가 저쪽에 있어? 이건 나도 모르는 건데. 아니에요. 요 위니까 요쪽이네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요 라인이죠? 타자키스탄. 그죠? 맞아요? 여기 어디지? 지도상으로. 맞아? 어디? 대월지 박트리아요. 아라레 라인인데. 아라레를 이렇게 그려놨어. 우즈베키스탄 여기 어디 같은데? 여기 어디 같은데? 그지? 맞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아무튼 대월지예요. 뭐야? 박트리아. 검색해볼까? 검색하죠. 궁금하면 저 네, 응, 여기에다가 쳐보면 알죠? 아 복잡해. 지금 결국은 지금 어디냐고. 이미지 들어오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도시냐고 거기가. 다 좋은데. 오늘날 발크? 박트라 오늘날 발크. 어 방금 뭐 우즈베키스탄 봤는데. 응? 발크에서 넘어온 발흐는 뭐야? 아까 전에 뭐 봤는데.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거주원 아프가니스탄 쪽 타자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거주원 아니 뭐야 모르겠다. 아무튼 그 근방이야. 그지?
여기 어디야? 그지? 여기 어디야? 아니 뭐 내가 볼 땐 우주객 같아. 뭐 상관없어. 우리한테는 그지? 우리한테는 아무튼 여기에서 이게 뭐야? 중요한 거는 대월지 비단길, 응? 비단길이다라는 거예요. 동맹을 시도했어요. 비단길을 개척했어요. 장관의 파견 후에 서역으로 연결되는 교역로가 많이 개척되어 비단이 서쪽으로 흘러갔어요. 여기만 해도 그지 인도 위쪽인데 중국 인종이랑은 틀린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맞죠? 자,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 아, 돈 되는 건 나라에서 전매했네요. 지들이 다 했네요. 잦은 전쟁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려고 소금을 나라에서 팔고 철도 나라에서 사고 팔고 한 거예요. 개인끼리 사고 팔면 큰일 나죠. 뭔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전매청이라는 데가 지금도 있나? 없어졌나? 전매청에서 뭐 했어? 사고 팔고. 우리나라 최근 지금도 있을걸? 뭘? 품목은? 물건. 그렇지. 뭐라고? 담배, 인삼. 진짜? 지금도 있어. 봐. KTNG. 담배 만드는 데잖아요. KT가 전매청. 저런 거는 또 KT가? 그건 국가지. 한국 담배 인삼 공사라고 만들었어. 전매청이. 응? 그러니까 아씨 거기서 왜 원래 KT가 나와 이씨야. 설립 시기가 87년도에 만든 거야. 모태는 고종 36년에 만든 거야. 아무튼 96년에 홍삼 전매권이 없어지고 민영화한 거지. 욕먹지 저런 식으로 하면. 그죠? 뭐예요? 돈 되는 거를 나라에서 독점하는 거야. 다른 거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 만들면 어떻게 되지? 잡혀가요. 잡혀가. 뭔 말인지 알지? 아, 담배 농사 나져서 담배 좀 팔아봐야 되겠다. 무슨 나 담배 하나 만들어야지. 이러고 담배 한 개 실자마다 나와. 어? 나의 담배 이름은 안심 담배로 해야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노인병 관리 담배. 옷값에 참.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우리나라에도 담배 종류 많잖아요. 그럼 저것도 다 저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이 하위 법이 법령에 의해서 할 거야. 술도 그러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 술과 담배는요. 세금이 거의 90%예요. 90%도 아니야 지금은. 응? 거의 200% 막 이래요. 200이요? 응, 담배는. 2,500원일 때 90% 정도였으니까. 지금 다 세금 덩어리예요. 옛날에 박정희 때는 그 돈으로 너네들 지금 교육, 우리나라 그 교육비 있잖아요. 그거의 대부분을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운영을 해요. 너네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선생님 월급 주고 그거 다 담배에서 나온 돈이에요. 너무 욕하지 마요. 좀 더러운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나? 상식이 있다면? 중앙정부 돈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돈으로 하지 말고. 담배에서 얻어들인 돈은 어디에 가야지 정상이야? 폐암 걸린 사람들 도와주고 금연 홍보하는 데 써야 되겠죠? 맞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아무튼 전매를 했어요. 지금은 어디를 배우는 거예요? 한나라를 배우는 거야. 한나라는 잦은 전쟁으로 돈이 없으니까 보충하려고 뭐를 전매했었다? 소금과 철을 전매했었다. 한해 멸망. 누구 때문에? 외척하고 환관 때문에. 그죠? 왕망이 한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왕망이 환관인가? 외척인가? 아무튼. 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어요.
뭐요 정도만 외우고 넘어가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후한이 만들어져요. 광무제가 신을 멸망시키고 후한을 세워요. 얼마 안 됐죠, 존속 기간이. 후한의 몰락, 호족 세력이 확대됩니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지역 사회를 장악합니다. 이 호족들이 중앙 정치에 진출해서 어떻게 또 지배층으로 되는 거죠? 외척과 환관이 정치 개입합니다. 사회가 혼란이 심화돼요. 환건적의 난, 농민 봉기 발생합니다. 결국은 호족들의 다툼으로 멸망하고요. 위초고 삼국으로 분열됩니다. 이제 삼국지가 되는 거야, 삼국지가. 환건적의 난. 후한 말에 발생한 농민 반란이에요. 머리에 노란 황색 두건, 을 둘러서 황건적이라고 해요. 응? 그러겠지요? 자, 문화의 발달, 유교 문화의 발전, 유학 교육을 실시했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 한나라 배우잖아. 태학을 만들고요. 오경 박사도 설치했어요. 훈구학이 발달하고요. 훈구학은 유교 경전 정리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시황제가 분서 갱유로 다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정리하고 의미를 밝혀내는 그런 게 바로 훈구학이에요. 뭐? 오경 박사 그 백제 때 나왔던 거 아니에요?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 말 이런 걸로 됐어. 해석도 틀려, 그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뭐예요? 그 다섯 가지 책을 어떻게 한 가지 해석으로 해서, 그지? 한 가지 책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 알겠죠?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다, 그죠? 이 기전체, 기승 뭐 그죠? 기전체는 역사서의 표준이 됐어요. 반고의 한서가 있고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뭐예요? 역사서라는 거예요. 한나라의 역사서예요.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거죠. 체륜이 종이 만드는 법을 계량합니다. 만든 게 아니라 계량한 거야. 알겠죠? 발명한 게 아니야. 아무튼 제지술이 계량되니까 학문, 이더 많이 보급되고 더 많이 발달되게 돼요. 불교, 인도에서 비단길, 아까 비단길 그죠? 아까 잔건 비단길, 박테리아 데워있지, 그죠? 불교가 전례가 돼요. 처음에는 왕실과 귀족이었는데요, 민간에도. 자, 과학기술, 지진계랑 해시계가 언제 발명됐어? 한나라. 한 문화의 확산. 한자를 써요. 한족이에요. 우리 장기 알맹이에 있는 한나라 한자. 그 초록색. 그리고 왕을 뭐라고 그러죠? 초록색하고 빨강색 왕. 엄마? 한 장기, 그러니까 장기 기증 상태입니다. 이 한자, 그죠? 한나라, 한자, 한족 다이 한자를 써요. 알았지? 다굴 당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